안녕하세요. 대국민 부동산 톡쇼 살까 말까의 MC 이호선입니다. 집을 사려고 하면 집값이 떨어질 것 같고 안 사자니 또 오를 것 같고 이거 살 수도 없고 안 살 수도 없습니다. 오늘부터는요. 대국민 부동산 톡쇼 살까 말까가 50분으로 시간이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여러분의 열렬한 응원 속에서 시간이 늘어난 만큼 여러분의 고민과 여러분의 부동산에 대한 내공을 쌓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요. 여러분의 부동산에 대한 내공을 좀 도와주실 두 분께서 자리를 해주셨는데요. 먼저 우리 월천재테크 유지원 대표님,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는요. 저 아파트 옵션 계약이 있어가지고요. 모델하우스 가서 이렇게 선택을 하는데 아, 이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아니, 옵션 계획이 뭐죠? 아, 옵션 계획이 아니라 계약? 계약. 아, 계약? 예. 그 에어컨도 몇 개를 할지 결정을 해야 되고요. 아. 근데 뭐 중문 설치도 있고 이게 다 옵션 사항이에요. 네네네. 근데 이제 가장 고민이 좀 되는 게 냉장고. 냉장고가요. 모델하우스 가보셨어요? 모델하우스 가면 냉장고가 이렇게 좀 평평하게 쫙 빠져 있잖아요. 그게 비밀이 숨어 있어요. 이게 사실은요, 일반 그 시중 판매되는 그 냉장고를 설치하게 되면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튀어나오게 돼요. 모델하우스는 약간 좀 이렇게 좀 더 넓어 보이게 하기 위해서 아~ 들어가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그러니까 옵션 계약을 안 하고 사면 이제 저희 냉장고가 이렇게 툭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좀 가격을 보면 또 좀 이렇게 고민이 되고. 아니, 그러면 네. 그 이주연 대표님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 당첨이 되신 거네요? 아, 예, 당첨이 됐습니다. 아, 어휴,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어디에요, 근데? 아, 저는 고덕지구에 네. 아~ 이제 엄마랑 집을 합쳐야 돼가지고요. 네. 네. 조금 큰 평수로 분양을 받았습니다. 아유, 축하드립니다.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네, 뭐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뭐 비슷한 상황에 있으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뭘 주의해서 해야 되나요? 아, 옵션 계약할 때요. 네. 옵션 계약할 때는 이제 자가로 거주를 할 것인지 네. 아니면 이제 향후 임대 계약이 있는지에 따라서 옵션을 이제 너무 과도하지 않게 해야 되고요. 이제 뭐 옵션을 안 하시더라도 이제 중간에 입주할 때가 되면 또 아파트 협의회에서 이제 단체로 공구 같은 것도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옵션 계약을 놓치면 이제 그때 하면 되는데요. 이제 단 에어컨이라든가 그런 건 배관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베란다 확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미리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네. 꼼꼼하게 이거 다 이렇게 보고 결정하고 네. 그래야 되네요. 쉬운 게 아니네요. 네, 실거주할 네. 집이니까 옵션 네. 결정이 좀 고민이 그쵸. 좀 많이 되더라고요. 아, 저 같으면 차 살 때도 그러지만 그냥 옵션 어떻게 하실 거예요? 풀옵션이요? 나 이렇게 할 것 같은데. 풀옵션 너무 멋있는데요? 저도 모델하우스 가서 풀옵션이요? 이거 한번 해볼까요? 네. 그리고 더 리서치그룹 부동산조사연구소 우리 김학렬 소장님 또 이렇게 자리 해주셨는데요. 네. 소장님도 혹시 옵션 계약하고 오셨어요? 저희 집은 아니었었고요. 네네. 저희 장모님이 이번에 또 당첨된 게 있으셨어요. 아유, 축하드립니다. 장모님이 이제 새 아파트는 처음 가보시는 네. 분이라서 옵션 어떻게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좀 자문을 구하셔서 제가 모시고 가서 요거 하시면 됩니다라고 이렇게 자문해드리고 왔습니다. 야, 뭐 사위가 든든하니까 뭐 네. 장모님 장인어른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저도 저 같은 사위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셔서 뭐 하셨어요? 네, 모시고 가셔서. 일단은 이제 네. 그 이 평형에 필요한 옵션들이 어떤 것든지 말씀을 드렸고요. 네. 아까 이주연 대표님께서 말씀을 정확히 해주셨는데 지금 당장 선택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사후에 선택해도 되는 옵션들이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발코니 확장이라든지 뭐 그 세대 매립형 천정형 에어컨 같은 경우는 미리 공사를 해야지 입주한 후에 하게 되면 굉장히 큰 공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입주한 후에 공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나중에 선택하셔도 상관없으니까 예, 그런 것들은 조금 좀 후에 결정하셔도 되는 것들이고요. 미리 좀 결정하실 것들만 계획하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유,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부럽습니다. 네. 아침에 이제 방송국 오기 전에 이제 신문 보니까 오늘 주택 그 분양 청약하는 곳이 많다고 이렇게 기사 나왔는데 네. 맞아요. 예, 맞나요? 네, 네. 맞아요. 오늘 네. 정말 대박인 날이에요. 네네. 오늘 그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은요. 오늘 방송을 마치면요. 바로 인터넷 들어가셔서 아파트 투유 가셔서 청약하시면 정말 좋은 날인데요. 오늘 청약이 이제 고덕 3단지 아르테온이 1순위고요. 그다음에 응암 2구역 녹번 대림이 또 1순위입니다. 그다음에 응암 11구역 백년산 해모로도 1순위고요. 그다음 비조정 지역인 송도 SK도 1순위입니다. 아, 진짜 많네요. 진짜 많아요. 이게 다 되게 좋은 곳들이에요. 네네. 네.
아니 근데 원래 수요일 날 주택 청약을 많이 하나요? 일수저 원래 이제 네. 그 수요일에만 많이 했었었는데 아, 예. 물량이 많다 보니까 요즘은 오. 월요일, 화요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거의 이게 분산돼서 하는 경우가 많고요. 하지만 수요일 날 보통 통상적으로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수요일에 하는 것들과 경쟁을 피하고 싶은 것들만 네. 목요일에 하거나 그렇게 좀 아, 재밌는 하더라도요. 거 한 가지 더 알려드릴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게 있는데요. 그 청약 1순위 하는 날 같은 날 같이 청약하는 것들 중에 한 가지만 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아, 계세요. 맞아요. 네. 그렇지가 않고요. 아니요? 당첨, 그러니까 당첨 결과일만 발표. 겹치지 않으면 되거든요. 아, 재밌죠. 그러니까 청약 느는 날이 아니라 네. 당첨자 발표일이 틀리면은 그냥 오늘도 이제 두 군데, 세 군데 그렇죠. 늘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오늘도 네. 이제 고독 아르테움하고 네. 송도 같은 경우는 이제 결과 발표일이 달라요. 아. 그러니까 오늘 하루에 두 군데를 다 넣을 수 있는 거죠. 오, 그렇구나. 예를 들면 응암생활권이신 분들은요. 네. 이제 녹번 대림하고 백년산 해머로는 같은 생활권이에요. 그렇지만 당첨자 발표일이 달라요. 네, 이제 문제는 네. 이제 두 개가 동시에 당첨이 될 수 있잖아요. 예, 예, 그렇죠. 그런 경우는 이제 먼저 된 것들만 네, 유효한 그렇죠. 거고 뒷건 또는 무효이기 때문에 아. 만약에 내가 실거주로 살고 싶은데 예. 앞에 거는 별로고 뒤 것이 이제 좋다고 어어. 했는데 앞에 거 되면은 네. 좋은 거를 선택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아 그런 게 있구나. 네, 근데 이제 다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런 행복한 고민은 좀 했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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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확률이 과연 될까? 두 개 다 당첨되는 게. 근데 이제 네. 운이 정말 좋으신 분들은 되시더라고요. 네. 아이고 부럽습니다. 네, 그런 분들. 네, 네. 저도 부럽습니다. 네.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요. 오늘 아주 좋은 지역에서 아파트 분양한다고 분양 청약 한다 해도 된다고 하니까요. 오늘 청약 많이 하셔서 꼭 네, 당첨되시기를 네, 살까 말까해서 응원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도요. 한 주간에 있었던 부동산 관련 이야기들, 부동산 관련 이슈에 대해서 함께 얘기하는 부동산 이슈 토크 함께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다룰 기사는요. 34건에서 4건 서민을 찾던 아파트 거래 빙하기라는 우리 제목의 기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예, 서민들 찾던 아파트 거래 빙하기라고 기사가 나왔는데 이게 거래량이 줄었다는 그런 기사 맞나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과거 그러니까 아마 파리 대책 전후로 아마 이런 거래량이 좀 급감했다라고 판단하고 네. 있는데 과거 전월 대비 비교해서는 굉장히 그러니까 지금도 그 34건에서 4건 정도면은 네. 거의 한 10% 수준으로 오. 준 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일단 전반적인 통계 평균으로 보면 준 것이 맞다라고 일단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네. 단순하게 그렇게 보면 안 될 것 같고요. 이게 어느 지역인지 어떤 조건인지 왜 거래량이 죽었는지를 한번 좀 조금 더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게 모든 곳에서 다 이렇게 거래가 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예, 그렇지는 않고요. 네. 이제 제가 방송 때문에 좀 모니터링을 해봤어요. 네. 압구정동이나 혹은 이제 대치동 같은 경우도 우성, 성경, 미도 같이 이렇게 좀 재건축 연한은 되었지만 아직 추진이 진행되지 않은 단계들은 또 좀 효과가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실거주가 강한 지역에서는 사고자 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집주인들이 집을 가격을 높인 상태에서 팔질 않으세요. 네. 그래서 매매가 성사가 안 되고 이게 줄다리기라고 있거든요. 그것도 거래량을 낮추는 데 일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투자자의 수요가 많았던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서로 관망세가 있기 때문에 이쪽도 좀 약간 좀 거래량이 좀 다운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이게 그 파리 대책 이후에 그 대책 영향으로 거래가 준 것도 있지만 네네. 그리고 아예 그냥 다주택자나 이런 분들이 물건을 다 걷어들여서 또 안 되는 경우도 또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팔고 싶어서 물건을 내놨는데 거래가 또 안 되는 맞아요. 경우들이 좀 대부분일 거고요. 네.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이제 전세를 끼고 하는 투자를 하셨던 분들 물건들 같은 경우는 좀 거래가 좀 힘들고요. 네. 과거에 세팅을 했다라고 하는데 전세로 세팅했던 금액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또 그 이하로도 팔 수도 없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매도자랑 매수자의 가격이 안 맞기 때문에 거래가 안 되는 것들이 대부분일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거래가 안 되는 부분들은 아마 그런 지역일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아까 이전 대표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수요가 많은 지역들이 있어요. 강남이라든지 아니면 신규 아파트라든지 이런 지역들은 지금 사고 싶은데 물건이 적어서 네. 물건이 걷어들여서 또 거래를 못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고 싶은데 물건이 없어서 거래가 안 되는 경우들도 있고 팔고 싶은데 거래가 안 돼서 거래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양쪽이 다 있다라고 보시면 이게 지금 됩니다. 지금 지역 간의 양극화가 좀 심화가 되고 있고요. 네. 이제 이 거래량이 줄은 건 사실이 맞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호가가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 이게 지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지금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쵸. 사시는 분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팔았는데 또 오르면 어떡하지? 이런 입장이시고요. 이제 사시는 분들은 이제 좋은 지역은 빨리 사고 싶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좀 이렇게 마음이 주춤하기도 하는
이제 그런 질문도 많이 받고요. 그렇죠. 집 여러 채 있으신 분들 중에 뭐 이렇게 돈 많이 안 급하시면 그냥 뭐 거래량 없고 좀 이렇게 싸게 팔라 그래도 아유 날 안 팔고 그냥 있을 거야 뭐 그러신 분들도 또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부동산을 매수한다는 것들이니까 1가구 1주택 실거주를 매수하시는 분들도 집값을 떨어질 걸 예상하고 매수를 하시진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집이 있으신 분들은 향후에는 언젠간 오르겠지라는 심정을 갖고 매수를 하시기 마련이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자금적인 이렇게 좀 조급함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좀 관망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파리 대책 때문에 주택 시세가 조정이 되고 있다라고 그걸 또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는 조정이 되고 있다라고는 판단할 수 없는 시기고요. 지금은 시장 자체적으로 좀 조정이 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혹시 파리 대책 때문에 주택 가격이 내려갈 것이다라고 기대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실거주하실 분들은 기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저희 방송 근데 보시고. 그러니까, 근데 네. 이게 이제 조금 걱정되는 게 이제 실거주에서 이제 집을 사는 게 이제 좋은 거는 알지만 그 살려고 딱 이제 부동산에 갔다가 이제 집 사면은 막 떨어진다는 얘기 듣고 거래 안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분들이 이제 살까 말까 하다가 말까 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거래도 안 되고 또 그분은 또 못 사고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뭐 앞날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갑자기 이제 집값이 이제 팍 올라 버리면 그때 이제 살 걸. 저 그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의 존재 이유가 바로 맞아요. 그런 것들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이라도 실거주하시는데 도움이 될 만한 정말 딱 필요한 정보들만 잘 모아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약간 좀 걱정되는 게 있어요. 네. 뭐냐면 이제 기사에도 언급을 한 내용인데 이제 5구 제곱미터에 살다가 이제 아이가 커서 84로 옮기려고 5구를 팔고 84를 이제 새로 이제 구입을 해서 살려고 갔더니 갑자기 대출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그렇죠. 네, 대출이 그 금액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못 사는 경우도 있다고 기사에도 언급했는데 이 대출 이거 저희도 이제 몇 번 이제 얘기를 나눠봤지만 이게 어려워요. 좀 이렇게 쉽게 좀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느 분께서 정리를 이전 대표님께서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대출이 조금 많이 복잡해진 게요. 파리 대책 때문에 이제 그런데요. 파리 대책 때는 기본적으로 대출의 총량을 퍼센트를 줄였고요. 그다음 이제 10월 24일에 나온 대책에서는 이제 세부적인 더 가이드라인을 해서 제가 대출을 갚을 수 있느냐에 대한 것까지 세부적인 가이드에 나왔어요. 결론적으로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서민 실수요자라고 함은 이제 연봉이 가계 합산 소득이 7천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은 다 투기 지역이거나 혹은 투기 과열 지역이에요. 이 투기 지역이나 투과 지역 안에 있으면 이 서민 실수요자를 하더라도 50% 주택가격의 절반밖에 대출을 못 받아요. 예전이면 6억짜리 주택이다. 그러면 3억 이상의 내 자기 자본이 들어가죠. 근데 이제 좀 조정지역은 뭐 성남, 뭐 하남시 이런데요. 저희가 소위 말한 택지 이런 데거나 아니면 수도권 아예 외 지역이면 주택이 그 없는 서민 실수요자거나 혹은 주택이 있더라도 주택담보대출이 없으시면 70%에서 60%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요분들 같은 경우는 크게 달라진 점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의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 야, 서울이 제일 문제네. 서울이 문제입니다. 뭐 이렇게 특히 이제 젊은 층 같은 경우 연봉을 어느 정도 받는데 집이 없어. 그래서 이제 집을 구입하려고 해도 이제 갚을 능력은 되는데 대출이 안 나오니까 또 이제 집을 못 사고 그런 경우들이 또 생기겠네요. 결국 서울은 지금 수요가 굉장히 많아요. 실질적으로 거주하고 싶으신 수요도 굉장히 많고 또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 많은데 정부에서 봤을 때는 서울의 수요는 공급으로 해결을 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인위적으로 일단 서울에 투자하실 분들을 좀 대부분 좀 밀어냈고요. 그리고 이제 실거주층들 중에서도 서울에 좀 비용이 좀 많이 들기 때문에 비용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서울에 출퇴근이 가능한 경기도권으로 신도시권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유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 그렇구나. 네. 그럼 이제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그냥 이제 뭐 시청자의 입장 그리고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뭐 정책이나 뭐 대출이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이제 제 생각인데 그러다 보면은 좀 흔히 얘기하는 이제 강남 분들 좀 있으신 분들 그분들만 더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아닌가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일단은 다 주택자들은 대출을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아마 이제 그 보유세라든지 기타 세금 같은 경우도 강화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을 산다라고 하면은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렇죠. 이제 그 이상의 네. 소득이 생기, 그러니까 투자 수익이 생겨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건 정부에서도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인데요. 그렇죠. 그렇죠. 네. 강남에 집을 살 수 있는 정도의 재산이 있는 분들은 신경을 안 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이게 40년 동안, 그러니까 대한민국 아파트 역사를 한 40년으로 보는데요. 예. 40년 동안 그렇게 됐어요. 아, 참. 네, 안타깝지만 그냥, 그렇게 예. 흘러왔던 것 같고요. 정말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을 폈는데 이게 결국은 시장의 그런 흐름들이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인위적으로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법들은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자연스럽게 대신 이제 인플레이션보다 많이 오르지 않게 붙잡아두는 역할들은 해야겠다. 이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진짜 부동산이 네. 네. 어렵긴 어렵다. 제 네. 개인적인 사견인데요. 네. 그렇게 대출을 지금 줄여놓은 이유가 정부는 지금 가계부채를 많이 잡아야 되는데요. 네. 일단 대한민국엔 전세제도가 있잖아요. 저번에 네. 저희 한번 언급했는데 전세금이 지금 서울 시내도 평균 60% 이상 다 올라가 있기 때문에 전세금을 가지신 분들이 그 돈을 이용해서 바로 실수요로 이전할 수 있게끔 구매를 하게끔 유도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전세금에다가 지금 이제 가이드라인에 나온 대로 50% 미만의 대출을 받으면 이제 자기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투기 수요 한 채를 가지신 분이 두 채 세 채 갖기보다는 이제 전세로 살고 계시는 분이 내 집 마련을 해라 이런 좀 가이드라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지. 실 피해자들은 예, 발생하죠. 저번 주에 방송한 우리 그 총각분도 마포 네. 총각분도 네. 사실 능력은 되시는데 대출이 안 돼서 경기도 사셔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참 애매한 게 뭐냐면 전세금도 네. 대출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아, 전세자금 대출. 그러니까 전세자금이 네. 온전하게 자기 돈이면은 지금 말씀하신 방법들이 가능한데 맞아요. 네. 그것도 이미 대출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서울에서 집사하는 것들은 좀 어렵죠. 아. 그게 좀 또 양날의 검 같은. 아니 그러면 정부에서 네. 집 있으신 분한테는 대출을 안 해주는데 우리 전세 사시는 분들한테 대출을 또 해주는 이유는 뭔가요? 예, 네. 진짜 몰라서 묻는 거예요. 네, 네. 저도 정확히 그건 잘 모르겠고요. 아, 네, 근데 네. 이게 시장의 흐름대로,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 요구하면은 그런 정책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생기거든요. 결국 이제 서울에서 전세로 살고 싶은데 그만큼 돈이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보조를 하는 차원으로 시작을 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시장이 흐르다 보니까 전세금이 커지면서 그러니까. 전세 자금 대출 금액도 커졌으려 하고 맞아. 저희가 판단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다주택자가 네. 당연히 전세금을 더 올릴 거고 네. 네. 또 전세 자금 대출하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싼 이자로 빌려준다고 하니까 좀 올려도 그냥 그 가격에 또 계약을 네, 할 거고 문제가 뭐냐면 악순환이 될 것 같아요. 문제는 전세자금 대출이요. 네. 재미있는 네. 것이 지금 이렇게 저가 지역이라도 중저가 지역에선 전세자금 대출을 많이 받아요. 신혼부부라든가 실수요자들. 예, 예. 그런데 서울의 핵심 지역 있잖아요. 잠실이나 네. 이제 반포라든가 재미있는 게 저희 아는 친구가요. 그거를 대출이 많다고 하니까 궁금해서 대출서를 다 띄워봤대요. 등기부등본을. 근데 이제 그런 노른자 핵심 지역들은 정말 대출이 없더라는 거죠. 아~ 부동산 사장님한테도 여쭤봐도 그런 이제 지금 부자 소위 말하는 부자 동네에서는 전세를 이렇게 많이 대출 끼고 들어오지 않으신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네. 강남 뭐 강남구라든지 서초구에 네. 30평대 아파트가 전세가 10억 정도 넘잖아요. 그런 네. 분들이 10억 대출을 받고 전세 받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렇죠. 이제 네. 그런 분들만 아마 자기 집을 살 수 있겠죠. 거기 그 동네에서는. 네, 일반 예, 다른 지역에서 그 지역은 전세로도 들어가기 힘든 지역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유, 부동산 정책이 얼마나 어려우면 정부도 예. 이렇게 지금 못 잡겠어요. 가장 고민하고 예. 있는 정책일 것 같고요. 맞아요. 저도 맞아요. 그런 정부를 좀 많이 응원하고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좀 잘하셔서 예, 좋은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이신 김 소장님께서는요. 네. 어떻게 쓰면 좋겠어요? 네. 만약에 본인이 그러니까 지금 이 정책 발의를 한다고 하면 부동산 문제의 네. 시작은 서울이고요. 네. 강남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은 서울에 그리고 강남에 살고 싶어하는 수요가 너무 많아요. 맞아요. 근데 이거를 공급량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거 절대 불가능합니다. 네. 저 이제 단호하는데 강남 수요를 공급을 해서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강남에 왜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지를 분석을 해서 결국 그에 대한 해법을 찾아야 되는데. 일단 일자리인 것 같아요. 일자리. 강남에는 예. 일자리를 그냥 인위적으로 옮겨야 됩니다. 아~ 그렇지 않고서는 강남의 집값을 해결할 수 없어요. 테헤란로 옮겨야 네. 되나요? 네. 그렇죠. 옮겨야 되죠. 네. 그러니까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들을 네. 재배치하는 겁니다. 아~ 그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집 옆에다 옮겨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네. 자, 쉽지 않은 부동산 정책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뭐 고민도 많이 되시고 힘드실 것 같은데요.
대국민 부동산 토크쇼 살까 말까 한 주씩 보시면서 또 기사 보시면서 여러분께서 내공도 쌓으시고 여러분의 이제 선택할 때 좀 가이드라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저희 세 명도 네, 여러분께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사는요. 음마 아파트 얘기예요. 부동산 얘기하면은 진짜 빠지지 않는 아파트, 음마 아파트. 아마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다들 네, 가보시진 않으셨어도 살아보시진 않으셨어도 다들 한두 번씩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음마 아파트가 49층을 결국 포기를 하고 35층 서울시 수용안을 택했다고 합니다. 네. 어떤 내용이죠? 좀 얘기 좀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음마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부동산 역사상 그리고 네. 이제 아파트 역사상 가장 많이 언급이 됐죠. 맞아요. 그러니까 음마 아파트의 위치나 모습을 보지 않았지만 네. 대한민국 아파트의 관심층들이라고 하면 음마 아파트라는 이름을 다 들어봤을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건축 연안이 꽤 오래전에 찼고요. 그 네. 이후로 재건축을 많이 추진했었는데 이게 오세훈 시장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49층이 됐었어요. 네. 근데 이제 박원순 시장이 취임을 하시면서 서울에 있는 건물들의 좀 눈높이를 맞추겠다, 키높이를 네. 맞추겠다라고 하면서 스카이라인 같은 것도 굉장히 신경 쓰고 하시면서 2030 서울 플랜이 나오면서 서울에 있는 아파트들, 그러니까 이제 중심 상업지구라든지 상업지구가 아닌 주거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은 35층으로 맞추겠다라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과거에는 49층으로 다 이렇게 설계도 해놓고 뭐 세팅을 해놨었는데 네. 35층을 날리다 보니까 사업성이 좀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강남의 최고 맞아. 아파트라는 자존심도 있었는데 맞습니다. 그것들이 이제 49층에서 35층으로 내려온 것들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조합원들 입장에서 보면은 조금 이제 자존심도 상하고 그쵸. 사업성도 떨어지고 이래저래 조금 이제 문제가 생겨서 계속 다시 한번 이렇게 건축 허가 신청을 넣고 했는데 반려당했죠. 결국은 이제 그냥 35층에 짓겠습니다. 라고 이제 조합끼리 합의를 봤다라고 하는 것이 이 기사의 요지입니다. 아니, 그럼 다시 설계해야 되잖아요. 설계비가 무질반이 들었다고. 네, 이게요. 네. 그래서 이제 박원순 시장님이 이걸 허락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초강수를 뒀었냐면 디자인 특화를 하게 되면요. 인센티브라는 걸 받습니다. 네네. 그래서 정말 유명한 작가를 섭외를 해서 진짜 멋있게 디자인을 정말 돈 많이 들여서 했어요. 그러니까. 조감도 정말 멋있었거든요. 네. 그대도 안 됐어요. 저희가 네. 이거 바뀌었다는 얘기 듣고서 생각했던 게 그 설계비 어떻게 이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뭐 몇십억 단위가 아니라 그러니까 세 자리 숫자 어디에서 나옵니다. 네. 아깝다. 그러니까 집이 몇 채입니까 그게? 아니 안 지으면 뭐 50% 돌려주고 이런 거 아닐까요?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디자인비 그런 게 없을 것 같은데 네. 이게. 네. 네. 아무튼 이제 이 지역 워낙 오래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네. 빨리 좀 새로 져서 이 지역을 조금 더 깨끗하게 활성화시키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35층이긴 하지만 그래도 사업성이 높긴 해요. 인기가 많기 때문에 향후 가치를 따진다고 하면은 더 높아질 거니까 조합원님들께서는 조금 서운하시겠지만 얼른 지어서 가치를 빨리 올리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게 맞는 게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언니가 이거 아파트 갖고 계세요. 근데 지금 예전에 이제 사시다가 이제 애를 다 키워서 이제 이사를 가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팔지 말고 쭉 가져가셔라고 말씀했어요. 여기가 얼마나 살기가 좋으냐면 학원가를 정말 딱 띄고 있어요. 그 대치동 학원가로 정말 유명하잖아요. 예. 메인 핵심 학원가 사거리를 두 개를 다 가로질러 끼고 있고요. 특히 이 음마 안에 있는 그 상가는요. 정말 좋습니다. 그 강남 안에요. 재래시장이 있어요. 지하에 가면 전, 반찬부터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거든요. 여긴 정말 입지가 좋아요. 떡볶이 먹으러 자주 갑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음마 상가의 떡볶이가 굉장히 유명해요. 아, 그래요? 칼국수가 유명하던데. 칼국수도 그것도 유명하죠. 네. 네. 1층이고 떡볶이 지하 1층인데. 맛있게 저는 저기 떡볶이집 가면요. 떡볶이 먹고 나면요. 아이스크림을 뻥튀기 사이에 딱 붙여줘요. 뻥 아이스크림. 칼로 반을 딱 잘라주시거든요. 그게 정말 덜미예요. 아유, 방송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다 음마 종합 상가로 가실 것 같은데요. 네네. 그러면 49층을 포기하고 이제 35층 서울시 안을 지금 이제 택해서 진행을 하자면 어떤 수순을 이제 밟게 되나요? 다시 이제 허가 신청을 할 거고 네. 인정을 하게 되면 바로 이제 재건축이 될 것 같고요. 뭐 순서로는 한 1년 정도 밀리는 것 같고요. 이제 그 일반 분양하는 세대들이 한 몇십 세대 줄어요. 100세대 조금 전후로 줄게 되는데 그 정도 이제 사업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저는 늘 미래 가치를 말씀을 드리잖아요. 예. 빨리 입주를 하게 되면은 아마 그 이상 가치가 올라갈 것 같아요. 여기는 지금 대치동이지만 삼성동이랑 붙어 있어요. 맞아요. 예. 지금 삼성동의 개발 계획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혜택을 그대로 받는 입지입니다. 그래서 아마 삼성동의 배후 주거지로서는 가장 최적의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거 보고 가셔도 사업성은 충분하다. 좋죠. 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음마 아파트 말고 이제 네. 고급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 얘기 나오는 두 아파트가 더 있잖아요. 바로 압구정도 그리고 이제 여의도. 예. 그 이번 그 음마 아파트 이렇게 발표로 두 지역도 좀 영향을 좀 받을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여의도는 좀 논내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네. 거긴 주거지역 또 있지만 상업지역이라든지 준주거지역이 있어요. 맞아요. 거긴 기본적으로 50층이 가능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모든 단지가 다 가능한 건 아니고요. 이쪽에 한강변에 붙은 또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50층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 있게 갈 것 같고요. 네. 문제는 이제 압구정동인데 제가 이제 편애하거나 찍어드리거나 뭐 이렇게 특화하는 건 아닌데 대한민국 아파트 역사 40년 동안에 가장 위대한 아파트, 가장 그렇죠. 사람들이 사랑을 받았던 네. 아파트가 압구정 현대아파트예요. 그러니까 입주한 이후로 단 한 번도 1등을 뺏긴 적이 없습니다. 거의 30년 이상을. 근데 최근에 반포동에 있는 아크로리브 파크한테 이제 예. 1등을 뺏기긴 했는데 근데 이제 거기는 새 아파트고 여기는 헌 아파트로 그 위상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재건축을 아파트로 다시 한번 등장을 하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로 다시 한번 재등극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거죠. 일단 그리고 이제 탄탄하게 잘 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아파트들은 제가 또 이거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공 아파트가 있고 일반 브랜드가 아파트가 있는데 예. 지금 재건축하는 대부분 아파트는 다 주공 아파트였습니다. 그건 빨리 단기간에 주택을 빨리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좀 대충 졌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이제 압구정 현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브랜드 아파트잖아요. 네. 잘 졌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조금 아직까지는 살기 좀 적당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버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럼 압구정 현대 아파트는 35층이 될지 49층이 될지 아직 뭐 결정되지 않았어요. 결정이 하나도 없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아마 이분들은 아마 5년이 안 되면 10년도 기다릴 분이에요. 본인이신 분들입니다. 결정은 완전히 안 된 건 아니고 네. 그 작년에 서울시에서 네. 또 어떤 추가 그 문서를 밝혔냐면 네. 한강변 그 재정비라고 해가지고요. 그 한강변에 있는 그 아파트들이 잠실지구, 뭐 압구정지구, 이촌지구에서 네. 어떻게 계획을 해서 니네들이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해라는 가이드라인을 밝혔습니다. 네네. 거기서는 산을 가리지 말아라. 이제 그 지침을 내렸거든요. 네. 압구정동 주민들은 뭐 묻게 못 지으면 뭐 기다리지 뭐 이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요청했던 그런 것들이 많아요. 도로도 뭐 새롭게 만들려고 네, 하는데 이제 압구정 주민들이 희망하는 그런 컨셉대로가 있는데 네. 그거랑 좀 상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음마 아파트 분들처럼 싸우기보다는 그냥 뒤로 빠져서 관망을 하고 있다고 할 것 같아요. 여유가 있어요. 조금. 진정한 승자네. 사자네, 사자. 예, 사자 같네요, 진짜. 네, 느긋하게. 네. 야, 그렇구나. 압구정동. 이름만 들어도 조금 설레고 왠지 좀 돈이 보이고 네, 네. 살고 싶고 좀 그런 느낌입니다. 네. 유재석 씨가 거기 살고 있잖아요. 아 그래요? 네. 저 예전에 네. 압구정 오렌지죠. 예. 네. 네. 또 그리고 유아신 그 시 제목 바람 부는 날에는 압구정을 가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연예인들이 압구정 상권에 굉장히 많이 왔었고 지금도 네. 상권이 좋긴 하지만 네. 이제 과거만큼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아마 그 이유가 좀 낙후가 됐어요. 상권도 그렇고 아파트도 그렇고 그렇기 네. 때문에 반포동에 역전을 당했는데 새고만 되면은 한 번 더 두 번 더 도약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잠재 가치는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압구정도 한강 건너편이 또 한남 뉴타운이에요. 네. 두 지역이 아마 서울의 대표적인 주거 지역이 될 텐데 한 10년 동안에 10년 후에 어떻게 바뀌는지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두 지역입니다. 네, 우리 압구정 현대 아파트 그리고 음마 아파트, 여의도 재건축 아파트 네, 변화되는 모습도 함께 지켜봐 주시고요. 또 관련 기사들도 보시면 여러분에게 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 순서는요, 여러분이 가장 기다리는 순서입니다. 우리 대국민 부동산 토크쇼 살까 말까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살까 말까 고민 상담소인데요.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방송을 보시다가 궁금한 점, 또 살까 말까 한 부동산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요. 아시아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맨 위 오른쪽 끝에 있는 살까 말까 게시판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고민과 의견을 남겨주십시오. 네, 두 분의 전문가께서 네, 여러분께 콕 집어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네, 사연부터 함께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사연은 여기에 집을 사도 괜찮을까요? 라는 제목입니다. 아이가 생겨서 평촌 부모님 집 옆에서 육아 도움을 받고 있다가 4년 뒤 아이 교육을 위해 향후 목동으로 이사가고 싶어요. 목동이 그 사이에 너무 올라서 이사를 못 갈까 걱정이 됩니다. 목동을 지금이라도 미리 사두어야 할까요? 결혼 2년 차 30대 중반이시고요. 전세금 2억 5천과 예금 2천만 원, 마이너스 통장 1억
2천만 원까지 네, 대출이 가능한 분입니다. 수입은 맞벌이 세후 770만 원, 지출 월평균 200만 원, 그리고 직장은 가산 디지털 단지 여의도 광화문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매수 가능 금액은 대출 끼고 한 6억까지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생각하는 지역의 아파트는 목동 10단지 20평형 아파트와 그리고 혹은 6억대 아파트 중에서 교육 환경이 좋은 지역이 있다면 살고 싶다고 하는데요. 전문가 두 분의 추천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이재현 대표님께서 좀 말씀을 네, 해주시겠습니까? MC 이호선님이요. 네. 콕 집어서 이 말씀만 하면 가슴이 그렇죠. 더울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이 뜬구름 잡는 얘기를 싫어해요. 예, 예. 시청자 입장이니까. 정말 시청자 입장이신 예, 예,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 전문가들이 예. 슬쩍 피해가려고 해도 그렇죠. 딱 잡아주셔갖고 그러니까. 저희가 꼼짝달싹 못하게 하시니까. 예, 간혹 보면 이제 제가 이제 다른 그 채널에 있는 부동산 네. 이렇게 프로그램 같은 것도 가끔 이제 볼 경우가 있는데 그냥 얘기해주면 되는데 막 일부러 막 돌리고 그러면 막 너무 막 열불이 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진행할 때만큼은 네. 그냥 이렇게 콕 집어서 예. 정말 시청자 편이신 것 같아요. 아, 그럼요. 네. 오늘도 콕 집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가정 같은 경우는요. 일단 지금 사시는 지역하고 일자리가 너무 멀어요. 가산 디지털하고 여의도 광화문 출근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모님 도움을 좀 받긴 하시는데 이제 나중에 아이가 클 때쯤에는 그 강서구 라인 쪽으로 그러니까 뭐 양천구도 좋고요. 근데 지금 목동은 돈이 좀 부족하세요. 근데 저 시청자 사연 올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게 있어요. 네. 저희 시청자분들은요. 저축을 왜 이렇게 잘하세요? 아니 이 가정도 세후 770만 원인데 200만 원 쓰시거든요. 그럼 한 달에 570만 원 저축하는 거잖아요. 그럼 1년의 그 저축액이. 와 6천만 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매입 희망 가지면 6억인데요. 지금 현재 갖고 계시는 자산이 총 3억 7천입니다. 그럼 서울시내는 아까 5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예, 예. 그럼 이 가정은 이제 한 7억 정도 선까지는 주택을 알아보실 수 있죠. 그러면 목동에 20평형에서 23평형 이런 것들은 그 재건축으로도 구매가 가능하시고요. 오. 그다음에 지금 재건축 아파트 너무 낡아서 싫다라고 네. 하면 목동 인근에는 이렇게 작은 단지들이 많습니다. 그쪽에도 이제 매수가 가능하신데요. 그 이제 아이의 학군을 보고 갈 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게 좀 너무 다 둘 다 낡아서 싫다. 네. 그러면 좀 강서구 쪽으로 내려오셔서 화곡동 쪽이나 이쪽으로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사실은 뭐 6억대에서 가장 가성비가 좋고 뭐 학군도 좋고 하는 곳은 사실 분당이죠. 근데 분당은 일자 너무 멀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저는 이분이 예. 이제 나중에 엄마가 맞벌이시니까 왔다 갔다 하면 애 케어를 해야 되거든요. 무조건 양천구라든가 아니면 강서구에서 구하시면 좋겠다라고 조언 드립니다. 그러면 이재현 소장님이 가장 추천하는 곳은 뭐 목동에 이쪽, 있는 예. 재건축 단지 21평형 정도나 예. 혹은 예. 이제 너무 낡아서 정말 못 들어가 살겠다 네. 이런 마음이 드시면 강서구에 있는 화곡동 이쪽에 있는 아파트들 하나를 추천해 주신다면 어느죠? 네, 네. 그쪽에는요 네. 화곡동 푸르지오도 좋고요 네. 그쪽 인근에 푸르지오 인근에 아파트들이 많이 붙어 있어요 그 인근이 다 괜찮으니까 아, 가보시고 마음에 드는 곳으로 가시면 연식 비슷비슷하거든요 네. 아니 그러면 네.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푸르지오가 네. 좋아요? 아니면은 목동에 있는 목동이 좋습니다. 재건축 아파트? 목동 그러니까 재건축 두 개 중에 하나 1순위는 목동에 있는 20평대 아파트. 예, 근데 네. 제 그냥 제 선호도고요. 저는 재건축 아파트를 좋아하기 때문에 제 네네. 선호고요. 그렇지만 이제 사실은 이제 애기 엄마께서 낡은 아파트에 못 사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조금 연식이 좋은 화곡동 근처에 가면 이제 화곡동 쪽에 이제 우장상 푸르지오, 그다음에 뭐 힐스테이트 쪽에 다 연식이 괜찮거든요. 네네네네. 네. 자, 우리 사연 시청자분, 네, 참고되셨죠? 네, 그러면 또 김학렬 소장님 얘기 들어봐야 되겠죠? 소장님은 어디를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저도 꼭 찍어야 되나요? 꼭 찍어요. 네, 꼭 찍어요, 오늘. 50분으로 늘어났는데. 이 시간 되게. 얼마나 고마워요. 식은땀이 막 흐르네요. 네. 일단은 한 7억 전후의 금액을 생각하실 수 있는 분인 것 같고요. 그 정도로 가면은 목동에 20평대, 20평 네. 전후의 아파트들은 충분히 구매하실 수 있는데 이분이 진짜 그 새 아파트를 좋아하시는지 구축을 구축을 또 감당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제가 몰라서 네. 정확히 추천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일단 미래 가치 측면에서 보면 당연히 목동 아파트가 훨씬 좋습니다.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있고요.
취향에 맞는 거 골라가셔도 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자신있게 전 지역을 추천해드릴 수 있는 지역은 여기밖에 없어요. 이 가용 금액으로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20평대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소득이 충분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이자 소득을, 그러니까 이자를 내실 수 없는 것들을 감당하실 수 없는 분들한테 문제가 되는데 이분은 충분하거든요. 하고도 많이 남아요. 네, 또 하나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다른 걸로요. 네. 네. 주식 같은 거 아주 괜찮을 것 같아요. 저 궁금한 거 있는데요. 오늘 지금 편성 늘어났으니까. 네네. 교통 바빠서 저희가 얘기를 막 못 물어봤잖아요. 네. 목동 그 내년에 지구단위 계획 지금 얘기 나오잖아요. 그거 조금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서울에서 재건축이 가능하려면은 30년 차가 돼야 돼요. 네. 그러니까 목동 같은 경우는 87년도, 88년도까지 입주가 끝났기 때문에 내년도가 30년 차가 됩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인 재개발 단지 같은 경우는 다 나홀로예요. 근데 여기는 거의 동시대에 입주한 지역들이기 때문에 14개 단지거든요. 와. 이거는 그냥 나홀로로 개발하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좀 멋이 없고 비계획적이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좀 정부나 지자체 입장에서 보면은 통합적으로 좀 개발해서 좀 멋있게 14개 단지를 좀 멋있게 꾸미고 싶은 거죠. 예, 그런 것들을 내년부터 이제 추진할 수 있는 시기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부에서 관심을 갖고 있고 지자체도 관심을 갖고 있고 많은 소비자도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목동 아파트 단지는 정말 좋은 단지인 거예요. 저도 관심 있습니다. 예. 저 재밌는 얘기 들었는데 목동 아파트가 지어질 때 저희 김포공항에서 비행기가 이렇게 오잖아요. 네네. 그 여길 지나가는데 너무 허허벌판이고 대한민국에 볼 게 없으니까 대통령께서 지시를 내렸대요. 지나가는 그 나들목에다가 아파트를 멋들어지게 지어라. 그렇게 해서 지은 게 목동 신시가지와 구시가지라고 말씀을 들었어요. 네. 어느 대통령이세요? 제가 수업을 들었는데 까먹었네요. 오바마인가? 아니요. 아파트 역사를 배웠거든요. 네, 전두환 대통령께서 그분이 좀 대외적인 거 되게 중요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전 대통령이죠. 아무튼 그쵸. 그래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목동 아파트 단지를 제가 1순위로 아니면 0순위로 추천해 드리고 싶고요. 네. 당장 이제 거주하실 집이 필요하시다고 하면은 목동 같은 경우는 재건축 시작되게 되면 2주를 또 해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들도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목동행 주변에 있는 나홀로 단지들보다는 차라리 저는 강서구에 있는 단지 아까 추천해 주셨던 지역들이 좋을 것 같아요. 네. 가장 저렴한 지역은 염창동이고요. 네. 그다음에 화곡동, 또 제일 좋은 데가 내발산동이에요. 마곡지구도 좋긴 한데 거긴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요. 거의 지금 목동 아파트급이거든요. 그래서 거긴 좀 논외로 해야 될 것 같고 내발산동과 화곡동에 그나마 새 아파트 입주된 지 한 5년 차 전후 정도 되는 아파트들이 있어요. 그런 아파트들.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이주현 대표님은 목동 20평. 예, 20평형. 아파트. 가격이 지금 20평형밖에 안 되세요. 예, 20평. 그리고 김학년 소장님은 하나만 콕 찍어서 1순위로 추천하신다면 실거주 하셔야 되면은 내발산동에 있는 아파트들. 뭐 강서 힐스테이트라든지 이편현상 와이파크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던 푸르지오라든지 무장산 힐스테이트라든지 그런 아파트들 추천드립니다. 두 분의 의견이 비슷한 것 같은데 오늘은 이제 최종 결정은 쉬웠어요. 네. 네. 정답이 딱 있는 분이고요. 그렇죠. 돈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좀 편하죠. 답하기가. 그러면 과연 이 그 시청자 분께서 목동 20평대 이주현 대표님 추천을 따라서 선택을 하실지 아니면은 우리 김 소장님 이 말씀처럼 강서 힐스테이트를 선택하실지 나중에 선택하시면은 게시판에 글 하나 올려주세요. 그때 또 얘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블로그에 고맙다고 거의 매주 답변 드렸던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저희가 더 감사합니다. 좋은 방송, 좋은 소재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주 고맙다고 이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 살까 말까 이 방송 보시면서 그냥 질문하시는 분들이 본인들도 이제 고민이 많이 됐었나 봐요. 이제 생각은 어느 정도 이제 하고 있었는데 최종 결정을 이제 못 내리고 있다가 두 분의 전문가께서 얘기를 해주면 이제 본인의 생각이 맞았구나 하면서 이제 바로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지난주에 송도 사연 기억나요? 기억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송도 청약 넣는다고 오늘 아침에 댓글을 주더라고요. 공사에 그 공간에 사시는 분. 딱이네요. 꼭 넣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년 반 뒤에 오시트 입주하시면 되고. 이렇게 뭐 시청자분께서 응원해 주시고 또 이제 두 분의 전문가 의견에 또 이렇게 따라서 또 선택하시고 책임도 우리가 이제 많이 느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서 또 이렇게 응원해 주시니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30분에서 50분으로 이렇게 더 늘었습니다. 더욱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연 주인공은요.
30대 중반으로 반전세에 거주 중인 가장입니다. 결혼을 했고 아직 아이는 없습니다. 미사 신도시에 당첨이 되어 분양권을 네, 소유한 상태라고 하는데요. 아직 차는 없고 직장이 거리가 멀어서 입주는 못할 것 같아 이참에 서울에 아파트를 구입할지 아니면 미사가 유망지역이니 전세를 주고 전세를 구할지 고민입니다. 남편은 사당에서 근무를 하시고 아내는 송파에서 근무를 하십니다. 부부 합산 550만 원의 월소득이 있으시고요. 자산은 5억 6천 그리고 바로 가용금액 5억 1천과 보증금 5천 해서 전체 자산이 5억 6천이네요. 미사를 전세주고 서울 전세를 거주를 할까요? 미사를 매도한 후에 서울 아파트를 매수할까요?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 지금 알아보신 지역이 송파 위례 24단지 24평 그리고 헬로시티 18평 혹은 21평 중에서 네 우리 선택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촌숲 아이파크 24평 흑석동 롯데캐슬 에듀폴의 24평 혹은 기타 다른 유망한 서울 아파트 추천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네 우리 질문을 해주셨는데 와 준비를 너무 많이 하셨어요. 저도 이제 이 사연 소개하면서 와 이분도 내공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일단은 자기가 거주하지 않는 지역에 아파트를 분양받으신 분이잖아요. 네. 공부를 하셨다는 거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보통 네. 자기가 살고 있는 생활 인근 지역 위주로 분양을 받으시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미사를 분양받으셨다고 하는 것들 보면은 미래 가치도 보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질문 자체가 좀 다르잖아요, 벌써. 그렇죠, 그렇죠. 이분이 정리해 주신 아파트들은 다 좋은 단지입니다. 일단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선택을 해도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네. 제가 조언을 드리자면은 일단 맞벌이 하시잖아요. 그 아내분을 좀 더 좀 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내분의 직장이 송파예요. 예. 남편분은 사당이기 때문에 송파에 가까운 쪽을 선택하시는 게 좀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다라는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위례 신도시네요. 여기 지금 네, 저는 이제 1번 예, 위례 네. 송파 위례 24단지 24평을 저 추천드리겠습니다. 아, 네. 네. 이주연 대표님은 어디를 추천해 주시겠어요? 네, 재밌는 게 이분 분양권 이제 당첨되신 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알아보신 것들 다 신축이에요. 다 분양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자신 있는 분야에 다시 공부를 해서 이제 갈아탈 곳을 이제 진짜 실거주 할 걸 알아보시는 것 같아요. 정말 현명하신 분 네. 같고요. 아직 아이도 없는데 아 진짜 칭찬드리고 싶어요. 네. 일단은 알아보신 아파트가요 전부 7억 선이에요. 네. 봤더니 그 송파 위례 24단지 24평도 이것도 2013년식인데 이제 이게 꿈의 그린이거든요. 6억 7천에서 7억 선 이제 전세는 4억 5천이고요. 가락 헬리오시티는 평수가 좀 작습니다. 18평에서 21평 이것도 지금 7억대. 하지만 호가는 더 높을 수 있어요. 이게 분양권이거든요. 그리고 알아보신 뭐 신촌숲 아이파크 그다음에 흑석동 롯데캐슬 에듀폴에도 전부 다 7억에서 7억 5천 선을 알아보셨거든요. 네네. 근데 저는 일단 흑석동하고요 아이가 없다 하더라도 흑석동하고 신촌숲 아이파크는 두 분의 그 직장에서 너무 멀어요. 일단 거기 배제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1번 송파 위례 신도시하고 그다음에 가락 헬리오시티 두 곳은 전부 다 좋습니다. 단 이 가락 헬리오시티는요 들어가 사시다가 이제 아이가 생기면 살기가 좀 힘드실 거예요. 한 번 더 이사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그 막 배우자 되실 분하고 좀 상의를 하셔야 된다. 저희가 저번 주에도 초소형 아파트 한번 얘기를 언급했었잖아요. 가락 헬리오시티에도 이제 초소형 아파트 이게 인기 정말 좋았거든요. 청약도 하고 임대 놓기 좋죠. 임대 놓기 좋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아이 자녀 계획에 따라서 위례가 나을지 가락 헬리오시티가 나을지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이 계획이 좀 없으신 가정이다. 그러면 두 아파트 모두 좋다. 근데 이제 단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는 이제 9호선이 개통될 호재도 남아 있는 편이고요. 지금 가락 시장이 좀 그 경관을 해치고 냄새도 좀 나잖아요. 그게 전부 다 지하로 들어가가지고 현대화를 네. 할 계획이 잡혀 있고요. 거기 무슨 뭐 공연장이라든가 이렇게 유락시설, 뭐 편의시설이 많이 생길 예정이래요. 그러니까 가락 헬리오시티도 좀 굉장히 호재가 많은 편이라 1번, 2번 둘 다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다음 세 번째 사연 주인공 만나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세 번째 사연 주인공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재당첨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2014년 4월에 결혼하셨고요. 여자아이가 한 명 있는 신혼부부입니다. 현재는 관악구 봉천동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고 맞벌이 부부신데 홍대와 흑석동에서 근무를 각각 하고 있습니다. 2015년 12월 동탄 이신도시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당첨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정으로 계약하지 못했습니다.
3년 후엔 딸아이가 입학을 해야 하는데 맞벌이 부부라 서울을 떠날 수도 없고 내 집 마련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몇 년 후 다시 아파트 청약에 도전해야 할까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다시는 못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생애 최초 특별 분양은 자격이 가능한가요? 일반 분양 1순위로 언제부터 다시 도전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을까요?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네, 부탁드린다고 글 남겨주셨습니다. 아, 굉장히 안타까운 사연이고요. 그 제가 사연을 읽어봤는데 이분이 당첨은 되셨는데 실거주하시는 곳하고 너무 멀어가지고 계약을 포기하셨다고 해요. 아마 투자용으로 하셨던 것 같아요. 아, 그런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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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계약했다가, 계약 네. 안 하고 당첨됐다가 계약 안 해도 이제 다시는 넣을 수 없는 건가요? 이게 일반 청약하고 좀 다른 건데 특별공급은요 네. 종류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뭐 장애인 특공, 기관 추천, 생애 최초, 신혼부부. 제일 많이 하는 것들이 생애 최초 또는 신혼부부예요. 네네. 근데 어느 것들이라도 한 번 쓰면 다시는 할 수가 없어요. 특공은 평생 한 번입니다. 한 번이에요. 특공은 한 번이거든요. 네. 이분은 일단 이때는 특공 당첨을 할 수가 없고 앞으로는 일반 청약만 하실 수 있는데 단 이제 알아보시는 지역이 서울 시내이기 때문에 서울 시내는 네. 이번 파리 대책에 또 5년간 재당첨 금지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역, 조정 지역에서는 5년간 그 청약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12월 달이었으니까 제가 따져보니까 2022년까지 이분은 청약을 하실 수가 없거든요. 네. 2021년이구나. 근데 만약에 뭐 이사 갈 생각이 있으시거나 그러면 경기도의 비조정 지역은 이제 2년만 있으시면 또 통장이 다시 부활이 돼요. 네. 그래서 좀 먼 미래이긴 하고요. 일단은 구축 아파트와 그다음에 이제 바로 사서 들어갈 수 있는 합법적인 분양권을 구매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근데 청약은 좀 힘드실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김 소장님도 의견 주시죠. 네, 어차피 특공은 한번 활용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좀 팁을 드리기 전에 특공 사용은 정말 조심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평생 한 번이기 때문에 정말 좋은 단지 하실 때 활용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일반 세대랑 동일한 조건으로 집을 구매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반 집들을 분양권을 사시든지 아니면 구축을 하시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일단은 그 서울은 좀 어렵지만 네. 경기도권 내에서는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아서 지금 경기도권에 있는 그런 지역들의 신규 아파트에서 좀 미분양 분들 네. 같은 경우를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아, 오늘 진짜 청약의 날인가 봐요. 지금 공공분양에 대한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 특별공급분 네. 이제 공공택지에서 많이 그 특혜를 주는데요. 지금 오늘 이제 고양 향동지구 A3블럭이 지금 접수 중이에요. 그래서 공공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방송을 보고 계시다면 5시 전에 가셔서 접수를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특공은 계약 안 해서 이제 다시는 못 쓰지만 일반 청약은 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 이분이요? 그쵸? 이분은 네. 그게 좀 많이 복잡해졌는데요. 네네. 이분이 서울 시내에 다시 청약을 하고 싶다. 그럼 5년 뒤에 가능하시고요. 어이구. 그다음에 경기도 중에서도 비조정 지역이다. 이제 그러면 오늘 같은 송도. 이제 2년 뒤에 가능하세요. 지금 못 넣네? 지금 청약은 못 넣고 청약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미계약분이 나오는 거라서 네. 소개해 주시길래 네, 그렇게 소개는 하면 다른 이제 시청자분 시청자분들 네. 해당 네. 사항이 네. 맞는 공공에 이제 그렇습니다. 청약을 할 수 있는 이제 시청자분들 네.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1순위 해당되시는 분들은 1순위에 서울 꼭 넣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공공 청약이 가능하신 분도 이제 이 고향 향동지구가 살기 거주 요건으로 이제 좋다 그러시면 이제 해보셔도 좋다. 네. 이거 특별 공급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려면 어떻게 알아보는 게 제일 정확해요? 아파트 투입 보면 가장 자세히 나와 있고요. 네. 요즘은 또 워낙 또 이렇게 정보가 많이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특별 공급 치면요. 그쵸, 쫙 그쵸. 뜹니다. 네이버 같은 거 조사해 보시면. 그렇죠. 청약하기 네. 전에 모델하우스에서 네. 뭐 인테리어만 이렇게 보지 말고 설명서? 모집 네. 공고문. 모집 공고문. 네. 공고문 같은 거 이렇게 출력해서 좀 이렇게 네. 거기도 특별 공고에 대한 거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가장 최근에 네. 한 게 하남 가밀지구의 A4 블럭이 네. 얼마 전에 분양했었는데 그게 이제 공급 설명서를 보면 자세한 설명이 있어요. 그거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오늘 50분으로 시간이 좀 이렇게 늘어나게 넉넉하게 얘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보고 계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 부동산에 대한 고민이 조금 줄어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 좋은 사연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꼭 도움이 되는 네, 그런 시간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대국민 부동산 토크쇼 살까 말까 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